아이들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이 있는 부분, 틀렸던 단어들, 자주 틀리는 단어들, 암기가 잘 안 되는 단어들 있거든요. 걔네들만 자꾸 물어봐 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단어 공부 어떻게 시킬 것이냐. 아이들이 장기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가 반복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맨 앞에서부터 총 복습 시켜줘요. 아이들이 책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맨 앞. 중1부터 했으면 중1부터, 초등단어부터 했으면 초등단어부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앞부분은 장기 기억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맨 앞에서부터 하는데 안 본 상태에서 체크를 해서 거의 90% 이상 암기된 부분, 그 부분은 장기 기억이 된다니까 그 부분은 빼고, 예를 들어서 중1 부분은 아무데나 체크해봤더니 거의 다 잘한다. 그러면 거기는 건너뛰고 중2부터 총복습을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도를 한 줄 나갈 때마다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복습을 시키면서 나가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10줄을 나가면은 그날만 10번 반복할 수 있거든요. 반복을 하면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다 반복할 필요 없죠. 앞에서 애가 해가지고 아이들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점이 있는 부분, 틀렸던 단어들, 자주 틀리는 단어들, 암기가 잘 안 되는 단어들 있거든요. 걔네들만 자꾸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암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도를 나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기가 안 되는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아이들한테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최고로 만들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최고로 만들고 내가 얘네들을 완벽하게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거지, 내가 가르쳐준 매뉴얼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형식적으로 따라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대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매뉴얼을 암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뉴얼을 내가 암기를 시켜가지고 거기 머릿속에 그게 남아야지만 아이들한테 그대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ABC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머릿속에 A라고만 남아있으면 애들한테는 A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겠어요? 안 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매뉴얼을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매뉴얼을 완벽하게 암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얘를 내가 시험 대비를 하면은 얘를 시험 점수를 무조건 올리겠다, 얘를 시험 대비를 해서 몇 점까지는 무조건 높이겠다, 단어 암기를 시키면은 얘를 완벽하게 암기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애들한테 물어보고 있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완전 암기를 하지, 그리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학원은 완전 암기를 시키는 학원입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 보통 학원에서도, 다른 학원에서도 뭐 하루에 30개 한다, 하루에 100개 한다, 단어 암기 맨날 시킨다고 홍보하지. 근데 잘못된 점이 있어. 뭐냐? 끝나고 나서 단어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냐? 뭐 한 10개, 30개 봐가지고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테스트 해가지고 70점 이상 맞으면 통과, 80점 이상 맞으면 통과, 이렇게 하지. 물론 전체 복습 안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루에 완기한 거를 체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즉, 뭘 체크해야 돼? 암기 된 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암기가 안 된 걸 체크해야 돼. 10개 중에 7개를 맞았을 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암기가 안 된 거 몇 개인지 체크해가지고 암기가 안 된 게 없을 때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책을 공부할 때 암기가 중요한 데를 쭉 체크해놓고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해가지고 암기가 된 거는 지워준다. 그리고 나머지 뭐만 남겨잡고 암기가 안 된 것만 남겨주는 거지. 그래서 암기가 안 된 것만 남겨가지고 그것이 점점 없어지고 완전히 없어질 때, 그때 뭐가 된다? 그때 완전 암기가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공부할 때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면 사람이 의지로 안 되는 게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학교 갔다 야자하기 전에 뭘 했냐면 집에서 딱 저녁 먹고 딱 누웠어. 딱 누워서 뭘 해? 잠자면 안 돼. 그래서 뭘 했냐면은 선생님은 자려고 누운 게 아니라 쉬려고 누워있었어. 페이스북 같은 아마존 같은 회사 보면은 거기에 이제 휴식처가 있는데 휴식처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있는 데가 있어. 거기에 뭐가 돼 있냐면은 20분 되면은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깨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20분까지는 딱 쉴 수 있다는 거야. 왜 20분이냐? 20분이 넘어가면은 사람의 뇌가 이거 잠자는 시간인가? 이렇게 인식을 해. 그때 잠이 들어버리면 그날 생활 리듬이 깨지는 거야. 10분에서 20분까지는 괜찮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쉴 때 항상 옆에 알람이 항상 있어. 알람이 항상 있어가지고 쉴 때도 시간을 맞춰놓고 쉰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공부할 때도 알람을 맞춰놓고 쉬어요. 애들이 그냥 목표를 안 세우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오늘 독서실 갔다 왔다. 아 오늘 그냥 3시간 공부했다. 3시간 공부했다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오늘 3페이지 여기까지 끝낸다. 오늘 300문제 여기까지 끝낸다. 목표 달성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목표 설정은 그렇게 해야 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하면 안 되고 그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돼? 속도를 높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시간을 제한해. 알람 시계를 두고서 10분까지 여기까지 풀겠다. 시간을 한정해 놓고서 거기 페이스를 맞춰가는 거야. 그래야 좀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이용해. 장치를. 하나 또 하나 예를 들어줄게. 장치를 이용해라는 뭐냐면 선생님이 턱걸이를 하루에 한 5개씩 해.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체육관에 가서 턱걸이를 하루에 5개씩 하겠다. 이거 돼? 안 돼. 안 돼. 턱걸이를 내가 어디 만들어놨어? 집에서 만들어놨잖아, 문틀에다가. 그래서 저 문틀을 지나갈 때마다 내가 한 개씩 하는 거야. 그럼 그건 돼. 자기가 어떤 환경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의 의지를 안 되는 게 있어.단어 암기력이 약한 아이들은 촘촘한 계단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의 단어 암기 수업을 하다 보니 개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영재고나 과고 학생들은 너무나 쉽게 많은 양의 단어를 끝내버리고 암기력이 약한 학생들은 60번 이상 반복해도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암기력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더 많은 방법을 이용해서 신경 써줘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하지 말고 분절해서 한 입에 쉽게 먹을 수 있게 잘라줘야 하고요. 중간에 촘촘한 계단을 만들어서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어 선생님들 그리고 암기 전문가들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데요. 기억술이나 반복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타고난 성향의 차이와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성과가 나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단어는 언어이고 문화다. 재미있고 논리적이고 심플하게 만들어 준다면 얼마든지 재밌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는 퀴즈 방식을 이용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힌트를 하나씩 줘서 집중하게 따라오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공부법들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암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휘를 끝내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초등학생 때 무엇을 준비시켜 주어야 아이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님들께서도 초등 영어는 잘 아시는데 고교 영어는 너무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하는 초등학생은 너무 만나기가 쉽죠. 국영수 최상위 1% 고교생은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신이 시작되는 중학생이 되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켜 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신이 시작되면 두 달에 한 번씩 단어 암기를 하게 되고 고3까지 기억과 망각의 반복이 시작됩니다. 기초 회화를 잘하는 초등생은 많지만 8000단어를 완전 암기한 초등생은 흔치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영어 1등급 아이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대한민국 영어 인강에서 고3 수험생들에게 가장 유명하신 선생님 중에 이명학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분도 유키즈에 출연하셔서 어휘를 강조하시는 영상이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대 입학생들에게 영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어휘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최상위권과 중하위권의 차이는 어휘 양입니다. 상위 1%만이 8000단어를 완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8000단어를 완전 암기하고 있다면 상위 1% 미만이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교 진학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시 이해하고 완전 암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공부법이잖아요. 다른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은 안 돼요. 다른 학원에서 처음부터 반복을 절대 안 하고, 애들도 귀찮아서 맨 처음부터 안 하죠. 근데 선생님들도 귀찮아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안 해주면은 결국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맨 앞에서부터 해야 돼요, 항상. 맨 앞에서부터.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단어부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수능 단어까지 할 때도 맨 앞에서부터 하냐? 그건 아니죠. 선생님들이 앞에 테스트를 안 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10개 중에 8개, 9개 맞으면 거기는 장기 기억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할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암기가 안 된 부분 찾아가지고 그 부분부터 전체 복습을 시켜줘요. 첫째는 전체 복습을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 두 번째는 진도 나가면서도 중간중간에 반복을 계속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반복 시켜줄 때도 특별히 아이들이 암기 못한 단어들 우리가 계속 표시하잖아요. 그 표시된 단어들 집중적으로 다시 반복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암기가 안 된 단어들을 없애주는 거, 그게 바로 완전 암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단어장도 무조건 100% 완전 암기해야 되고, 아이들이 내신 암기나 다른 수능 교재를 공부한다든지 다른 교재 공부할 때도 무조건 완전 암기하는 습관, 완전 암기가 가장 공부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애들 완전한 게 안 하거든요. 애들 어떻게 하나?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됐으면 시험 끝, 시험 준비 끝. 그게 아니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다시 이해하고 완전한 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공부법이잖아요. 암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봤을 때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지 암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거죠. 공부에서 완전암기를 빼고는 공부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완전암기 안 하고 서울대 간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전체 두꺼운 책을 다 암기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그럼 뭘 암기해야 돼?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 그 두 가지는 뭐야? 단어는 있잖아. 전체를 다 완전히 암기해야 돼.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그치? 근데 책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책 전체 두꺼운 책을 다 암기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그럼 뭘 암기해야 돼?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 그 두 가지는 뭐야? 첫 번째는 핵심. 시험에 나오는 건 많이 정해져 있거든. 기출 문제가 있잖아. 핵심 부분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완전히 암기해. 또 하나는 뭐야? 문제 풀다 보면은 암기가 안 된 게 보이잖아. 그걸 체크해서 그걸 암기해줘. 두 가지. 알겠지? 무조건 무식하게 공부하지 말고 암기가 안 된 거, 그리고 핵심 부분이 어딘지 그걸 형광펜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그 부분을 완전 암기해줘. 그래야지만 상위 1%가 될 수 있다.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 그럼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겨. 입시가 눈에 보이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거지만 사실은 전쟁터야, 전쟁터. 상대방을 이겨야지만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전쟁터라고 생각한다면 가기 전에 너네가 어떤 무기를 들고 가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봐야 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면 전쟁터 나가는데 총 한 자를 안 가지고 가는 거랑 똑같아. 그럼 바로 전사야, 전사. 다른 애들은 자기만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만의 무기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은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 그럼 이길 수 있겠냐? 못 이겨.
죽여.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서 계속 졌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또 하고 있어. 그럼 또 지는 거야. 남들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여기서도 단호암기 때문에 선생님이 16가지 정도의 방법을 쓴다고. 기억수리나 반복법이나 뭐 하브루트학습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 동시에. 그러면 너네들이 그걸 다 알아야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소룡이 말했어. 여러 가지 무술을 익힌 사람보다 발차기 단 한 가지를 1만 번 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무기 딱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대부분은 없지. 대부분은 없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 뭘이 아니라 하울을 생각해야 돼. 더 많이 공부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하지만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어. 복잡한 게 아니다. 지금 여기서 단호암기할 때 쓰는 방법이 16가지 공부법이 있는데 그 중에 너네들한테 제일 잘 맞고 제일 편하고 제일 쉽게 쓸 수 있는 무기 딱 하나만 있으면 돼. 남들하고 똑같은 시간을 남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는 똑같은 학교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평소에 공부하는 애를 시험 때 잠깐 공부하는 애가 따라잡을 수 있겠나? 못 따라잡습니다. 꼴찌는 시험 기간에 일주일 딱 공부해. 일주일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한 달 내내 노는 거지. 그럼 1등은 어떻게 하냐? 1등은 평소에 계속 공부하지. 예습 복습하고 평소에 조금씩 해서 내신 암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뭐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일주일,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 그 정도 쉬는 거야. 반대지 반대. 그러면 계속 평소에 공부하는 애를 시험 때 잠깐 공부하는 애가 따라잡을 수 있겠나? 못 따라잡습니다. 그게 바로 1등과 꼴등의 차이다. 평소에 계속 하느냐, 평소에 계속 놀고 시험 때만 하느냐.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고 그것이 바로 절대로 꼴찌가 1등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다. 공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평소에 계속 놀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계속 놀다가 언제 공부해? 시험 때 공부해. 그래서 이때 5% 정도 암기해. 이때 아무리 발악해봤자 70%까지만 암기가 되는 거야. 서울대에 가는 애들은 상위 1% 애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평소에 학교에서 수업하고 나서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번 반복하고 집에 가서 한번 반복하고 자기 전에 한번 반복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해가지고 평소에 공부한 내용을 70% 정도 암기를 유지하고 가. 그리고 나서 시험 때가 되면은 요 30%를 나머지 채워가지고 100% 암기를 해. 그래서 거의 다 맞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평소에 계속 놀지.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계속 놀다가 언제 공부해? 시험 때 공부해. 그래서 이때 5% 정도 암기해. 이때 아무리 발악해봤자 70%까지만 암기가 되는 거야. 얘는 100점 맞고 얘는 70점 맞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가는 애들은 반복하는 구간이 틀려. 반복하는 구간. 또 하나 틀린 점은 연상학습법이나 어원학습법이나 기억수리나 뭐 두뇌학습법이나 이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도 여기 와가지고 하루만 지나면 다 쓸 수 있어. 근데 따라하지 못하는 게 있어. 1등 하는 애들은 이 구간 동안 이미 몇 번 반복하냐? 100번 이상 반복해. 꼴찌 하는 애들은 한 번도 안 하다가 시험 때 한 번 반복해. 이 차이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줄 때 스카이 대학교에 갈 수 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본다. 더 이상 공부하면 정말 못할 것 같다.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해본 사람 있어?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하는 거야. 근데 아직 안 해봤잖아. 그럼 너희는 아직 희망이 있어. 가능성이 있어.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가야겠다.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을 때 점점 가능성이 생기고 실제로 자기가 생각한 게 현실이 되는 거야. 여러분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